이거 참 남자한테 진짜 좋은데 뭐라 표현할 방도가 없겠고요. 그냥 드셔보시면 뭐 말인지 느낌 오는 현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훈아, 여가 그가. 반갑습니다. 훈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로컬 맛집은 진박골 조입에 위치한 아파트 상가 코너바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. 간판 한번 정직담배 그 자체고요. 식사 시간대에는 웨이팅 거진 밑반찬처럼 깔아주셔야 되니 살포시 비껴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메뉴판 보시겠습니다. 여기는 메인 하나씩 주문해야 진더백이 콜라보레이션 맛볼 수 있겠고요. 그래서 잡채, 두부, 된장 한 놈씩 모두 호출해 봤습니다. 부추의 효능은 아주 친절히 설명되어 있겠고요. 그냥 관찰만 해봤습니다. 밑반찬 올라오셨고요. 요 멸치 선수 야잡아 보시면 안 됩니다. 바삭 고소한 것이 꽤나 묵직한 잽 날려주겠고요. 요 콩은 좀 긴장하셔야겠습니다. 잘못 씹으셨다간 치아 재건축 들어가셔야 하니 조심 또 조심 하셔야 되겠습니다. 이용시간 1시간이니 식사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. 공유행님께서 맛깔나게 맥주 한잔 유혹하셔서 거의 넘어갈 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본격 스타트로 두부구이 부추 잡채 바로 먹어보겠습니다. 두툼하게 이불처럼 덮고 있는 저 부추 좀 보십시오. 거의 당면 선수 잠재울 기세입니다. 시뻘건 저 다대기 쓱싹 비벼가 한입 드시면 이거 완전 다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삭한 부추 식감이 아주 일품이고요. 숨바꼭질하고 있는 돼지고기 친구들까지 좋아도 이런 조화가 없습니다. 이어서 흔들림 없는 폭신함 선사하는 두부구이 들어가 보겠고요. 계란물 듬뿍 샤워한 도톰한 모습 좀 보십시오. 속이 촉촉한 것이 거진 카스테라 식감입니다. 양념장 살포시 무쳐가 한입 드시면 두근한 감동께서 쓰나미처럼 밀려오겠습니다. 마지막 스파트로 돼지 선수 입장하셨고요. 자글자글 끓어오르는 것이 벌써부터 군침이 싹 돕니다. 빡빡하게 담긴 된장 빡빡 긁어가 사부작 비벼주시면 한국인의 얼 제대로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. 김가루도 야무지게 얹어주셔야 섭섭하지 않은 부분이고요.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기깔난데 살포시 1포인트 추가 레슨 들어가보자면 1차 비빔 한 사람 하시고 밥 한 공기 추가 조달 해주시고요. 스탠바이 중인 잡채랑 같이 요래조래 쓰까주시면 이거 완전 신메뉴 탄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업무의 강력 추천인 부분 되겠습니다. 부추 풀코스 제대로 즐기셨다면 그대로 대덕지 산책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. 물이 좀 많이 깊으니 수영은 잠시 접어두셔야겠습니다. 묘하게 끌리는 맛을 자랑하는 여기는 법물동에 위치한 맛집 부추잡채였습니다. 그럼 또 인사 올리겠습니다. 바이바이.